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는 3%대, 지금 빠지면서 6만 9,200원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저 일부에서도 전문가분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건희 대표께서는 어떤 좀 다른 또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도 더 궁금해집니다. 자, 이슈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하락은 연말로 갈수록 하락이 사실상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호재가 빵빵 터졌던 기업을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사상 최대 매출액인 73조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계속 주가는 거꾸로 가는지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래에 관한 이런 기대감은 사실상 선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10만 원 지점까지 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반대로 지금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가 하락하는 국면 속에서는 사실상 주식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전 세계 트렌드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섹터 한두 개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엔터주와 암호화폐 관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은 삼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각 언론사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잘 밝히고 있습니다. DRAM과 NAND가 각각 평균 판매 단가가 3%씩 인하가 되면서 내년 1분기부터는 이것이 고스란히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도 악화될 것이다. 자, 이렇게 소식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 앞으로 경쟁력이 더욱더 심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팹리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계만 했었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생산을 담당을 했었죠. 자, 빅테크 기업 뭐 아마존, 애플 등 일전에 어떻게 보면 대내적으로 삼성과 TSMC에 의존했던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개발에 들어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가 앞으로 막대하게 돈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가장 많이 남겨야 되는데 돈 나갈 일이 많다라는 거겠죠. 일단은 외국 쪽에 좀 소식을 보니까 앞으로 글로벌 타 기업이 글로벌 현지에서 실적을 올렸을 때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3천억 이상의 이런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약25% 이상의 법인세가 발생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약 10조 가까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비용 부담이 해외로도 이전이 되면서 앞으로 막대한 지출이 예상이 되고요. 자, 또 하나, 삼성전자 주주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 불거지면서 상당히 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4분기 이후에 나갈 배당금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점. 자, 그러면서 직원들의 인센티브까지도 좀 부담이 되면서 앞으로 현금을 쓸 일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우량 기업, 특히나 전 세계 경기 민감 수요에 좀 반응하는 반도체 섹터를 고르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반드시 5단계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장성이 있고 성장성 이후에 폭발적 잠재적 분출이 되면서 안정기와 침체기 횡보기를 거쳐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성장성은 충분히 폭발했다 보고 있고요. 이제는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죠. 어떻게 보면 충분히 대내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지금 계속해서 나온 이슈만 보더라도 이제는 침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경기 사이클에 기반을 하셔가지고 좀 전략을 노리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삼성 같은 경우 일정 좀 길진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침체 횡보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잠재력이 풍부한 단기 섹터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떠올랐어요. 실적이라는 게 지금 업황 우려에 좀 이제 고려해서 실적이 지금 좋잖아요. 네. 지금은 좋은데도 주가는 지금 오랜 동안 횡보세에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우려가 현실이 돼서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는 더 빠지는 건가요? 일단 횡보기를 거치겠죠. 일정량 지금 선반영 돼가지고 네. 아마 주가는 조금 더 빠지다가 아마 특정 구간에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더 빠지기보다는 싶습니다. 횡보를 할 것이다. 네. 근데 지금 개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사도 되는 건가요? 일단 배당에 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저 같은 경우는 항상 지난주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올 겁니다. 지금 뭐 금융성도 마찬가지고 한 번쯤 어떻게 보면 시장을 한번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테마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신 다음에 차라리 어떻게 보면 저점을 다지고 횡보하는 구간을 보고 이 업황을 보고 약간은 긍정적인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었을 때 아, 이 정도면 끝났다라고 됐을 때 좀 들어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현금 확보했다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때 들어가서 네.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기회가 올 것이다. 네, 그렇고요. 네. 사람들이 그래요. 뭐 주가가 한참 올라갈 때는 약간 탐욕이 생기면서 계속 올라간다 심리가 생기고요. 자, 반대로 빠질 때는 어디까지 빠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이런 공포 심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한 번쯤은 여러분도 공포에 한번 사보시는 이런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감한 발언을 해주셨고 일단은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보면요. 네.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는데도 그래도 뭐 또 상승하는 그런 섹터가 있는데 일단 리비안 관련주 보이네요. 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리비안 같은 경우는 아마 11월, 12월 달에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IPO 흥행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지 미국 현지에서요. 지금 연말까지 IPO가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슈퍼 IPO로 불리는 섹터가 두 군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리비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기업이 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업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향후에도 어떻게 보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이런 부분 내재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가 굉장히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다? 차량용 반도체보다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IT 반도체가 더욱더 현실적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당분간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리비안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 투자가 들어갔어요. 따라서 아마존 하나로도 어떻다? 성공이 어떻게 보면 될 것이라는 흥행이 좀 어떻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11월 달, 12월 달에 좀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비안 관련 주 이제 설명 들으셨는데 사실 그 현대차 기아 같이 완성차들을 보면은 그동안 또 꽤 오랜 동안 그 조정받는 듯 횡보를 보이다가 지난주부터 조금 이렇게 이제 조정 끝났나 싶을 정도의 또 단기 상승이 좀 보였어요. 네.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는데 이 완성차주들은 어떻게 보신가요? 일단은 국내 완성차 관련 기업들은 당분간 좀 피하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부여되면서 자, 팩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명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를 사더라도 더욱더 좋은 걸 사고 명품을 사겠다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량을 보더라도 자 벤츠라든가 포르쉐 같은 이런 고급 외제차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네. 즉 우리 국산 토종 브랜드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 글로벌적으로는 명품을 사겠다는 심리가 내재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좀 리비안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네. 현대차, 기아차 이 관련 기업들 국내 대장 관련 기업들을 다 합치더라도 지금 현지에서 아마존이 투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대 기업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치하는 평가가 약 95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대세를 따라가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이 부분 관점 트렌드를 두면서 일상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떠한 패턴을 좀 지향하고 있는지 이 네. 부분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이런 섹터를 고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전문가께서 또 하나 주목하고 계신 쪽이 농업 그것도 쌀 관련 주를 보고 계시네요. 네네. 네. 설명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곡물값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네. 많이 올라갔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물가도 올라가고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1월 달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2차전지라든가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좀 눈을 돌리고 있을 때 가장 크게 갔던 시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델타 변이가 그렇게 무섭게 확산되면서도 인도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아마 단연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다라는 나라를 보자면 인도일 겁니다. 자, 저는 쌀을 두고 봤을 때 뭐 지금 뭐 곡물값이 올라간다, 뭐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시장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국가별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아프리카 대륙을 합쳤을 경우는 전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아프리카의 주식은 쌀입니다. 하지만 지형 특성상 사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입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점차 세네갈을 시작으로 점차 어떻다 아프리카에서 사막이 황금 땅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즉 그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가 지금 대표 참여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벼 협회에서 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쌀을 깔았는데 지금 대외 의존도가 무려 절반이나 다운됐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 아프리카 주식은 쌀이고 그동안 대외 의존도가 있었는데 그 넓은 영토에서 어떻게 보면 쌀이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열풍을 일으키고 또 쌀값이 올라갔지만 그만큼 소비가 제일 잘 되는 것도 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 좀 참여를 해가지고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초에 원자재가 올라가고 뭐 지금 알루미늄이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네노우라고 하는 특정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운용사들은 남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는 이러한 쌀 그리고 농업 관련 기업에 대규모로 매자닌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 단위도 50억, 100억 단위가 아니라 1000억, 2000억, 3000억 단위로 매우 크게 들어간 비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이것을 엑시트하는 구간에서도 어떻다 농업주도 굉장히 앞으로 주가 상승 탄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타이밍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는 엔터주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일단은 BTS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한번 바람을 콘서트 뭐 얘기 때문에 벌써 들썩들썩하죠. 네. 11월, 12월 달에 LA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일단은 그동안 엔터주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았는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소형 기획사라든가 중소형 뭐 음향 관련 기업들은 사실상 굉장히 많이 부도가 났어요. 대형 기획사는 전부 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특히나 이 아티스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약 90%가 공연 매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후에 사실상 공연을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죠. 네. 하지만 이 막강한 팬덤을 활용해서 전 세계 인프라 활용을 했고요. 자, 온라인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굿즈를 판매를 했고 자,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세계적인 명품 기업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케팅이 굉장히 강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BTS 같은 게 어떻다? 정부와 연계되어가지고 유행까지 갔습니다. 오히려 이번 그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K-POP의 이러한 국위선양을 더욱더 알릴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연말까지는 콘서트 관련, BTS 관련 기업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지만 자, 지난주 추천주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굿즈 관련 기업인 SM 라이프 디자인이 아마 지금 15% 넘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을 겁니다. 네. 자, 굿즈 관련 기업들입니다. 아마 이례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이끌었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도 굉장히 프로듀싱이 막강한 기업들 중에서 좀 힘이 없는 기업들 중에서 인수합병, M&A 이슈가 굉장히 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정도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지금 테마를 주목 계신데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섹터는 어느 섹터일까요? 네, 리비안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장성이 풍부할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자, 성장성이 충분히 폭발하고 나면 어떻다? 안정기에 거쳐서 자, 침체기가 오고 행복기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리비안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네. 성장성이 풍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관련주들이 줄줄이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네.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에코캣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급등했는데요. 네. 네, 지금 뭐 거의 뭐 300% 이상 올라갔다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에코캣뿐만 아니라 우신 시스템 대표주도 언급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설비를 생산하고 있고 주요 고객이 바로 리비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주가 많이 올라갔죠. 네. 자, 지금 세온도 있어요. 세온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지금 암호화폐 관련으로 묶이면서도 지금 세온 자체도 어떻다? 지금 리비안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기 픽업 트럭인 R1T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조 시스템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은 우리 산업입니다. 네, 우리 사태를 보니까 가장 분출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히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공통점보다 지금 리비안 관련주들이서 어떻게 보면 대장 깨고 치고 나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맞아요. 앞전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지만 특정 기업마다 지분율을 눈여겨보시고 자, 매집 흔적은 뭐가 있다? 바로 상장 주식수 이상으로 거래량이 터진 흔적입니다. 단순하게 차트상 거래량이 막 터졌다 이게 아니라 상장 주식
수 이상으로 거래량이 여러 번 터진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자, 이 안에서 제가 관련 종목을 조금 준비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네, 가장 선호하신 종목으로 봐야겠군요. 네, 일단은 네. 우리 산업을 좀 갖고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 국내외 글로벌 고객사의 자, 차량용 시스템뿐만 아니라 올해 가장 큰 상승을 이끌었던 자, 전장 부품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비안에는 히터를 공급하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올해 상반기에 5,841억 원의 신규 사업 수주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기존에 회사 그 실적을 보았을 때는 어떻다? 5천억가량의 이러한 매출 구조를 봤을 때에는 이 기업의 사실상 매출의 그 배 이상으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연간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회사, 자, 대주주 지분도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산업 홀딩스 지주사죠. 39.46%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360만 주를 보유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장 주식수는 지금 900만 주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품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은 수요가 낮을수록 공급이 넘칠수록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넘치고 반대로 공급이 있을 때 품절주가 좀 많이 영향을 끼치는데 네. 자, 리비안 이슈를 비치면서 이 기업이 앞전에 터뜨린 물량이 대주주 물량 제외하고 충분히 상장 주식수 이상에 지금 도달하면서 주가 네. 크게 올라간 이력이 있습니다. 이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제대로 테마를 한번 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무난하게 한번 지금 상승 국면 탔으니까 상승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네. 그래서 시장 하락을 대비해서 조금은 조정 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24,600원 부근이 좀 타점상으로 어떻게 보면 적당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500원 제시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 우리 좀 살펴볼 종목들 좀 챙겨봤습니다. 이건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